왜? 어, 왔어? 어. 그냥 뭐 좀 물어보려고. 어. 바빠. 바빠? 바빠. 잠깐만 좀 물어볼게. 빨리 물어보라고. 뭐 좀 달라진 거 없나? 아, 머리 했네. 아니? 이빨을 닦았나? 아니. 세수를 했네. 아니. 야, 세수를 아니, 잘 보라고. 아, 세차를 하셨어요? 아, 예, 아, 세차를 딱. 아, 야. 야, 세차를 드디어? 처음 해본 내 첫 세차. 나 뭐 군대군대 안 되는데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났는데? 세차장에 갔는데 네. 세차용분들도 많고 네.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고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사람 많지. 주말에 갔네? 또 주말에. 밤에. 주말에 가니까 많지. 어. 뭔가 좀 눈치 보여가지고 그냥 빨리 끝내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거품설만 하고 왔지. 그 사용 방법을 모르고 순서를 몰라? 몰라. 근데 차를 타고 다녀? 몰라. 차는 아, 알려주러 왔어. 세차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알아? 몰라. 뭔데? 깨끗하게 씻기는 건 당연하겠지. 그렇지. 근데 안전하게 씻기는 것도 중요해. 안전하게. 안전하고 깨끗하게 씻기는 게 세차라고. 안전, 깨끗. 안전, 깨끗. 근데 그런 건 당연한 거지. 차가 얼마짜린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프리워시란 걸 알려줄 거야. 프리워시? 프리워시. 그게 뭔데? 자세한 건 여기다 띄워놓을게. 뭘? 뭘 띄워? 프리워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딱 하나만 알면 돼요. 하나? 손대지 않고 세차하는 게 프리워시라고 보면 돼요. 손을 대지도 않고 세차가 가능하다고? 가능하지. 내가 순서를 알려줄게. 순서. 일단은 손을 대지 않고 세차를 해야 되잖아. 그렇지. 세차를 시작하기 전에 차가 엄청 더럽다? 그러면 고압수로 먼저 깨끗이 씻겨주는 게 좋아. 물론 깨끗해지는 거 알지. 어. 그걸 여기서 효과를 봐야 돼. 아, 이물질들이 막 날려줘? 먼지를 털어주는 거야. 아, 털어. 어. 근데 내 차량이 정말 비도 안 맞고 먼지 정도만 앉아있다. 진짜 솔직히 더럽진 않다 하면은 고압수 빼도 돼. 무조건 써야 되는 그게 아니네. 선택이야. 선택. 처음부터 끝까지 막 하나하나 발라면 힘들잖아. 아, 역시. 계속해봐. 고압수만으로는 이물질들이 다 안 날아간단 말이지. 맞아. 뭐가 좀 남아있긴 하더라고. 남지. 막 벌레도 남고, 이게 뭐 빗물도 남고, 물때도 남고. 어, 먼지도 있겠고. 먼지도 있을 거고, 막 기름도 나와. 기름? 기름 같은 거 터. 기름이? 기름 종이로 닦으면 되나? 그래서 그것들을 닦아주려고 프리워시 약품들을 쓰는 거야. 하나는 세차장에 있는 스노우폼이고, 하나는 개인용 APC라고 이제 그 분무기에 다목적 세정제를 차에다 뿌려주고 고압수를 또 때려주는 거야. 아,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해줘야 되냐? 굳이 선택하려면은 APC를 쓰는 게 좋고. 어? 다이소에서 화장실 세정제 같은 거 써봤지? 써봤지. 엄청 깨끗하게 닦이잖아. 어, 잘 세정제라 그래. 어. 그걸 차 전체에다 뿌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차도 깨끗해지겠지. 그치. 그게 이제 프리워시 중 하나야. 아, 깨끗하게. 그치. 근데 다이소 세정제를 갖다 뿌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셀프 세차장에는 스노우폼 있지. 어. 걔네가 그 역할을 해줘. 아, 총 이거. 걔네보다 조금 더 좋은 게 APC라는 거야. 고압수를 먼저 세차를 해준 다음에 그 약품을 자동차에 뿌려주는 거야. 깨끗해지라고? 그다음 고압수로 그냥 물만 뿌려주면 돼. 세정 깨끗이 뿌렸으니까 또 깨끗이 또 닦아주면 되는 거야. 약품 뿌리고 물 뿌리고. 그치. 근데 그 내가 만약에 차를 좀 많이 아껴. 좀 자동차가 많이 좀 뭐랄까 더러워. 그러면 그 두 개를 동시에 써주는 거야. 아, 그 두 개가? 그치. 약품이 그럼 뭐 섞이니까 뭐 더 깨끗해지겠네. 그치. 어. 방금 고압수도 뿌리고 프리워시도 하고 고압수 또 뿌리잖아. 이 정도만 해도 자동차의 한 7에서 80% 정도는 오염도가 해결돼. 그 정도만 해도? 놀랍지. 오. 그래서 프리워시를 해주는 거야. 아, 이유가 있었구나. 근데 프리워시를 안 하고 세차하면은 100% 쌓여있을 거 아니야, 그 이물질들이. 오. 그 상태로 네가 손으로 잡고 세차를 하면은 상처들이 나는 거야. 안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지. 아, 그렇구나. 먼지랑 이물질을 먼저 벗겨놓는 행위를 프리워시다. 아, 네. 프리워시. 손 안 대고 세차하기. 아. 꼭 해줘야 되는 거라는 얘기야. 이해했어. 네. 근데 여기서가 엄청 중요해. 프리워시를 다 해도 이물질들이 남아있다 그랬지. 그 이물질들을 이제 손으로 없애줘야 될 때야. 아, 손으로. 카샴푸 작업 들어봤어? 카샴푸 작업? 어, 카샴푸. 어, 들어봤어. 그걸 지금 하는 거야. 프리워시 끝나고 카샴푸 작업. 그러면 카샴푸를 그냥 먼저 해버리면 안 되는 거네? 카샴푸를 먼저 하면은 그 100% 이물질을 다 잡고 하는 거지. 아, 스투핏한지 그런 행동. 이미 자동차에 약품으로 좀 오염물들이 뿌려져 있단 말이지. 카샴푸에 거품을 낸 다음에 이 미트 가지고 가볍게 미트의 힘으로만 이렇게 자동차 전체를 문질러주는 거야. 깔끔하게. 아, 때밀듯이 말고 가볍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그렇지. 아. 그 다음 깔끔하게 고압수를 다시 헹궈내주면 돼. 최대한 사람 손은 딱 한 번밖에 안 됐잖아, 그 여러 가지 과정 중에. 그렇게 세차해야 안전하게 딱 세차가 된다고. 손 대지 않고. 자동차 도장면은 최대한 손 대지 않는 게 좋아. 되지 않아. 야, 잘 배웠네. 자, 세차가 끝났으면 자동차에 물기가 묻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어떻게 해야 돼? 닦아줘야지. 그 다음 순서 닦아주는 거야. 아, 얘 닦아. 간단하지? 응. 그리고 세차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하게 닦아주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 이 마무리가 하나 있어. 마무리. 세차의 마지막. 곧!
그게 뭔데?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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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팅을 해줘야 돼. 코팅! 자동차에 왁스나 코팅제들을 발라줘야 돼요.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사람 피부도 뭐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돌아다니면 피부 안 좋아지지. 그렇지. 자동차도 안 좋아져. 아... 똑같이 안 좋아져. 밖에 나가는데 왜 안 좋아져? 더러운 것도 맞고, 뭐 바람도 비도 맞고. 먼지 막. 근데 자동차는 더 많이 맞는단 말이야. 바닥에 있는 도로 위에 있는 것도 맞고, 비도 맞고, 새똥도 맞아. 쟤 산성비도 막 맞고. 너 우산 쓰고 다니지? 쟤 맞아. 딱해. 관리해줘야겠지. 딱하지. 네. 내가 잘해줄게. 잘해줘야지. 그래서 왁스 코팅이 뭔가 갑옷을 입혀놔줄 거 아니야. 밖에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코팅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아 중요하구나. 만약에 코팅을 안 해주잖아? 일단 네 자동차 색깔이 이상해져. 그리고 기스가 많이 생겨. 아무래도 보호막이 없으니까 그냥 너 빨개 벗고서 막 밖에 뛰어다녀봐. 발바닥에 상처 많이 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신발 신고 뛰면 좀 덜하지. 그렇지. 같은 원리야. 방어막이 있으니까 일단. 그리고 차 나중에는 녹이 쓸어. 철이잖아 철. 녹이 쓸어? 나중에 녹 쓸어. 녹이 막 벗겨지는 거야. 너 피부 막 벗겨지는 거지. 뼈가 보이는 거. 뼈 보이는 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미리미리 뭔가를 발라주는 거야. 아 보호. 맨 마지막에 코팅이 정말 중요해. 그래서 야 그럼 내 차에 왁스 뭐 발라야 돼? 아무거나 발라. 일단 있는 거 아무거나 일단 바르는 게 좋아요. 뭐라도 발라줘 일단. 아 좀 뒤져봐야겠다. 발라주는 그러네.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선택이긴 한데 실내 세차를 해주면 돼. 실내. 아. 여자친구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하지 말고. 해야겠네.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해야 돼. 할 거라고. 할 거라고. 선택이니까. 그래서 세차하는 순서만 잘 알아도 자기 자동차를 잘 관리하는데 이걸 모르고서 그냥 안 한다니까. 프리워시하고 카샴푸 이거 과정까지만 잘해줘도 세차가 정말 한 80-90%의 완성이야. 일단 깨끗이 씻고 뭐 발라주는 거니까. 그렇지 그렇지. 씻는 게 중요하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씻고 안전하기 위해서 이제 발라주는 거지. 아... 그래야 그 몇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아끼는 거야. 그렇지. 차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야. 안타까워. 넌 잘한다. 아, 좀 멋있어 보인다. 난 이거 알려주는 일을 하거든. 새알람이라고. 야 그럼 휠하고 타이어는 어떻게 닦아? 다음에 알려줄게. 다음에? 한 번에 얘기하면 네가 못 알아들어. 앞으로도 이런 영상으로 좀 알려줄게 내가. 이 문화를 좀 바꾸려고.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려고. 좋은 일 하네. 다음 편도 있으니까 일단 기대를 해요. 무슨 소리야? 하나씩 뭔, 하나씩 알려줄 테니까. 뭔 다음 편? 그러면 내가 다음 편에서 프리워시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줄게. 병맛으로 오바해도 돼. 아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손을 왜요? 거미 거미 어떻게 못 치겠어 떨어졌어 오이씨